이틀 전 주말에 소개받은 남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소개받을 생각 없었는데 주선자가 제 사진을 마음대로 보여줬는지 소개남이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제 프사는 바디 프로필이었어요. 저는 예쁘진 않고 평범한 외모에 체형도 보통 체형입니다. 살은 안 쪘고요. 그 소개남은 사진으로 보니 그냥 호감형으로 평범했습니다. 저도 연애하는 지 좀 되기도 했고 소개남 웃는 모습 사진이 예쁜 것 같아서 오케이하고 소개팅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사는 곳이 멀지도 않고 중간 지점에 번화가가 있어서 거기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카톡을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딱 봐도 내가 싫어서 그렇구나 싶고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아니 솔직히 외모 얘기하긴 싫은데 그분은 살이 되게 많이 찌신 상태였습니다. 사진하고 완전 달랐어요. 그래도 성격 잘 맞으면 되지 하면서 전 싫은 티 안 냈고 이왕 나온 거 재미있게 시간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후잉. 그래서 잘 가시라고 하고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친구들은 소개팅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말도 못하겠고 주선자한테도 연락을 못하겠어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개남은 당연히 그 뒤로 연락 안 왔고요. 나이도 저는 27이고 그 사람은 31이었는데 어린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나 싶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망갈 만큼 못생겼나 싶고 슬프다.